건성이어서 화장이 항상 뜨고 또 수분이 오후 되면은 거의 다 빠져나가고 피부가 워낙 또 얇아가지고 그게 많이 티가 나는 얼굴이었거든요. 저는 피부 관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진 않아요. 곳곳에서 작은 습관들을 이용해서 동안 피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침마다 하는 두 가지 루틴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그 운동이고 하나는 커피를 마시는 건데 제가 믹스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잔씩 꼭 마십니다. 제가 믹스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두세 잔은 기본적으로 항상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살이 이렇게 자꾸 쪄서 끊어보려고 무지 애를 썼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제 딸이 이 스테비아 커피를 선물로 줬어요. 믹스커피의 달달함은 그대로인데 당은 제로, 마음 편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게 됐어요. 땀을 흘려가지고 지금 세안하러 들어왔거든요. 제가 세안할 때 한 가지 피부 관리를 위한 팁이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일단은 이 컵으로 세수할 때 물기가 있을 때 위아래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얼굴에 혈액순환도 되고 붓기도 좀 빠지고. 그래서 저는 세수할 때마다 이런 마사지를 꼭 해줘요. 쌩얼 너무 궁금한데? 어머머머, 아니 어떻게 쌩얼이 더 어려 보여요? 아, 진짜 20대 같다. 이런 거를 보고 완벽하다, 아, 이렇게 하거든요. 아, 부럽습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이요. 간단하게 화장을 하는 편인데요. 보통 스킨 로션 크림, 자외선 차단 크림. 일단 너무 무겁게 바르면 피부에 흡수도 좀 잘 안 되고 요 기본에 충실해도 피부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큰딸 옷인데 사이즈가 저랑 맞아서 제가 이렇게 좀 자주 입는답니다. 야, 딸이랑 옷을 같이 입으신다고? 근데 딸은 몰라요. 몰래 몰래 좀 입어요. 일반적인 반찬이지만 제가 꼭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고 먹는 거 한 가지는 견과류를 반찬이나 샐러드에 늘 먹고 있는 거예요. 견과류와 씨앗은 섬유질, 불포화 지방산, 특히 비오틴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H가 함유되어서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챙겨 먹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아, 저게 미라클 푸드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예요. 피부가 악건성이고 좀 가려움증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항상 챙겨 먹고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시간이 또 흘러가니까 더 노화가 되고 노화가 오겠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처럼 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관리해서 동안 피부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겁니다.